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3억 이하 농어촌 주택의 주택수 제외 요건이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세부 내용과 함께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농어촌 주택과 고향 주택을 이용한 양도세 비과세 받는 방법입니다. 전세특례제한법에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과 함께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 받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쉽게 보이지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 가지고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그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라는 거죠. 그 요건을 큰 요건과 세부 요건으로 나누어 보면 먼저 큰 요건은 일반 주택과 농어촌 주택, 고향 주택 이걸 비교했을 때 반드시 일반 주택을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나서 일반 주택을 취득했다면 나중에 일반 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는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일반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3년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일반 주택은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이 아닌 주택을 말하고요. 그리고 큰 요건 중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게 이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은 그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 주택은 2003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이 기간 안에 취득해야 되는 거고 고향 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이 기간 안에 취득을 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면 일단 일반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기간 안에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을 취득해서 3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했을 때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큰 요건이고요. 세부 요건도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과 고향 주택이 될 수 있는 요건인데요. 그 요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요건과 금액 요건인데요. 금액 요건은 취득할 당시 공시가격 3억 이하, 한옥이라면 4억 이하.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지역 요건이 조금 복잡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받으시려면 주택을 취득할 때 내가 지금 사고자 하는 주택이 정말로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꼭 체크하시고 나중에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하기 전에 한 번 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한 번 더 체크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왜냐면 양도세 비과세 되는 줄 알고 팔았는데 비과세 안 돼버리면 세금 많이 내잖아요. 꼭 취득하기 전에 그리고 팔기 전에 두 번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참고하시면서 조금 주의를 요할 부분이 있어요. 이 농어촌 주택의 지역 요건이 올해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좀 개정이 됐는데 이걸 뭐 아주 많이 주의보다는 조금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 그거는 실제 바뀐 법령을 보고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개정 전 법령을 보시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입니다. 이랑 본문이 앞서 제가 표로 보여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과 함께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 받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일반 주택을 양도해가지고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은
한 채만 가능합니다. 여러 채는 안 돼요. 한 채만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고, 농어촌주택의 지역요건은 1호 감옥에 나와 있는데요. 개정 전 내용을 보시면 취득 당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라고 되어 있던 것이 개정 후에 조금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거나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아주 단순하게 보면 기존의 지역요건 하나에서 기회발전특구라는 용어가 들어오면서 겉으로 보면 지역요건이 조금 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 이것만 있었지만 새롭게 바뀐 건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면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가로 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회발전특구라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인구 감소 지역의 기회발전특구나 아니면 접경 지역이 아닌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입니다.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기회발전특구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다 알 수 없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극히 일부로 보입니다. 이 기회발전특구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인가요? 그 장관이 이제 지정 고시하는데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보시면 이 특구는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도심융합특구,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자유무역지역, 지역혁신융복합단지, 혁신도시 아니면 시도시사가 기업과 협의해가지고 정하는 지역 전부 또는 일부가 기회발전특구예요. 여기에 해당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인구 감소 지역의 기회발전특구 그리고 접경 지역이 아닌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 기회발전특구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제외한 나머지 기회발전특구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의미가 없는 게 그 다음 내용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 여기 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 수도권 지역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접경 지역이 아닌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 기회발전특구 어차피 수도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는 조항 같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그 수도권 지역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입니다. 수도권 지역이 안 되는데 여기서 이 지역은 제외니까 그럼 이 지역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냐면 접경 지역하고 인구 감소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앞선 또 그 법문에서 인구 감소 지역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여기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왜 집어넣었을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법학을 전공한 게 아니니까 제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회발전특구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나중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반드시 주변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농어촌 주택의 지역요건에서 마지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놓치기 쉬운 부분이긴 해요. 이 동은 대체 어떤 동을 말하는 거냐?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 농어촌 주택이 그건 뭐냐면 지금 표 보신 것처럼 충청도, 충청남도, 제주도까지 이 각 도에서 해당되는 이 시들 자 여기에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 주택이 소재하는 동과 같거나
면접하지 아니하는 동의니까, 자, 이 지역에서는 일반 주택과 농어촌 주택이 같은 동에 있거나 그두 주택이 연접한 동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주택과 농어촌 주택이 이 지역에서는 같은 동에 있거나 연접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동, 그리고 연접하지 않은 동에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상담할 때 실제로 연접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혜택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일반 주택을 파실 때 또는 주택을 취득할 때 주변 세무사님에게 물어보시면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지역은 어디가 있나 한번 쭉 보시는 거고, 화면 잠깐 멈추시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접경 지역, 이제 어디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고, 과밀 억제권역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이해 되실 텐데요. 근데 이거를 개인이 뭐 판단하시기에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면, 어쨌든 세금 관련은 특히 양도세는 금액 차이가 크잖아요. 비과세와 과세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주택을 취득할 때, 그리고 나중에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하기 전에 이렇게 반드시 주변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고 답을 구하신 다음에 주택을 양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